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물 이야기로만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물이 이 정도인데, 가령 이제 결혼이나 가문잔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큰일이 있었을 땐 대체 이 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두렵다. 되게 네. 이제 결혼이나 가문잔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큰일이 있었을 땐 대체 이 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네 제주도는 4일씩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잔치를요? 네 가문잔치 잔치가 3일 한 게 한 1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네. 최근 2010년까지도 저희 지역에서 잔치하면 3일 했습니다. 오. 저희 막내 동생도 3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제주도 와서 결혼식 사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잔치를 이렇게 오래 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는요 논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쉼이 없었어요. 늘 밭농사, 바다농사 매일매일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석 명절이 왜 있냐면 그 주기적인 쉼을 통해서 다음 이제 농사 일을 잘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주도는 그런 주기적인 쉼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제주도 결혼식을 결혼식 치른다라고 하지 않고 가문잔치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가문의 잔치라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동네가 시끌벅적했겠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가문잔치는 3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일렛 잔치라고 해서요. 7일 동안 한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이때 빛을 발합니다. 바로 물 부조를 시작하는 걸로 가문잔치가 네. 시작을 해요. 물을 이렇게 한 모은 마을 사람들이 다 물 허벅을 쥐고요. 물을 계속 부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돈이 아니고요. 네. 물로 하는데요.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물이 바닥이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네. 부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제주의 가문잔치 때는요. 그 마을의 가문 한 집에서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 겹쳐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 보조도 그 집에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데 갈라지면 계속 이제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날을 다 정한 다음에 겹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물부조라는 말이 되게 아름답네요. 제주에만 있는 단어일 거잖아요.